안녕하세요. 예추입니다. 오늘은 각성 사과 소개 및 코스모 그리고 스킬작에 대해 알아볼게요. 각성 사과의 강화된 스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네 번째 패시브 효과에 의해 갤럭시 익스플로전을 시전하고 다음 라운드에 한 번 더 사용하면 메인 타겟은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. 다음은 흡혈입니다. 갤럭시 익스플로전을 시전할 때 적이 4명 이상일 경우 35%의 흡혈을 합니다. 또한 적이 6명일 경우 35%의 효과 저항도 획득합니다. 다음은 코스모입니다. 빨간 코스모의 경우 염주를 추천드립니다. 더욱 강력한 염력 공격을 찾으신다면 염주가 제격입니다. 노란 코스모의 경우 강인 혹은 영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줍니다. 물리계를 대비하시려면 강인, 염력계를 대비하시려면 영맥을 골라줍니다. 일반적으로 강인이 작업하기 무난합니다. 파랑 코스모의 경우 벌새를 추천드립니다. 염공, 속도, 염피 등 각성 사과에게 필요한 옵션은 다 있습니다. 껴주시면 됩니다. 전설 코스모의 경우 화신 혹은 바람 정령을 추천드립니다. 먼저 데미지 비교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. 화신 1라운드 총 딜량 약 20만입니다. 바람 1라운드 총 딜량 약 13만입니다. 화신 2라운드 총 딜량 약 60만입니다. 바람 2라운드 총 딜량 약 63만입니다. 1라운드 가정하에 순간 폭딜은 화신이 좋았습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바람 정령이 조금 더 유리했으며 화신하고 큰 격차는 없었습니다. 따라서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. 코스모 부가옵의 경우 염공을 기본 베이스로 염피, 속도, 체력 등을 챙겨주면 좋습니다. 염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염피는
빨간색과 파란색 코스모 라인에만 붙습니다. 파란 코스모 라인에는 속도가 안 붙어서 염공, 염피, 흡혈 등을 챙겨주면 좋습니다. 사가는 각성 사가로 변신하면 네 번째 패시브 스킬 만렙 기준 흡혈이 35%입니다. 따라서 흡혈 옵션을 많이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. 각성 사가의 스킬작은 다음과 같습니다. 세 번째 패시브 스킬 효과는 작동하는지 모르겠네요. 성지 교전에서는 발동이 안 됐습니다. 만약 효과가 발동 안 된다면 추천 안 합니다. 이상 각성 사가 속의 코스모 및 스킬 트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